자, 지금 여러분들 그 이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국교회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한국교회를 괴롭히고 있죠. 특별히 이제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안상홍 증인의 이 사이비형 이단들에 있어서 한국교회들이 많이 공격을 받고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에 나타난 주요 이단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름만 들어도 여기는 정체성을 숨기지 않는 이단들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름만으로서 이단을 구별할 수가 있는 그런 이단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이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의 대표적으로 사이비형 이단인데요. 여기도 한번 빠지면 여러분들이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 라는 문선명 교수가 이끄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는 구원파. 이 구원파의 실제 이름은 기독교 복음 침례회, 그 다음에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해서 이런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름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단에서 미혹되는 일은 좀 없을 거예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해서 JMS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정명석 교수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몰몬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호와 왕국이라고 해서 여호와 증인들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막 그 포교하시는 사람들 보셨죠? 그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이라고 해서 신비주의적인 경향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다락방의 유광수, 대한예수교 장도의 전도총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그리고 안식교, 제7안식교 예수재림교회라는 그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나타난 이단인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왜 심각하냐면 정체성을 숨기고 포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도 신천지의 추수꾼들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숨기고서 포기를 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나타난, 역사상 나타난 이단 중에서 가장 사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고요. 우리가 이단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우리가 이제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에 어긋나는 교리나 교파를 일으켜서 이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우니까 성경적으로 한번 이단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 베드로 후서 2장 1절인데요. 너희 중에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실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라고 해서 주를 부인하는 자,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고요.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이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하고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왜 이단에 미혹되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강의를 자기가 좀 이해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분들이 이단에 미혹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좀 졸지 마시고 강의가 좀 이단 강의가 좀 딱딱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조금만 정신 차려주시면 평생 이제는 이단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 대신 여러분도 오늘 팔이 좀 아프실 거예요. 성경을 엄청 많이 찾아서 직접 눈으로, 여러분들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교육할 때 반드시 칠판을 씁니다. 왜 칠판을 쓰는지 아세요?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자기의 필요한 구절만을 뺏어 쓰기 때문에 특히 신천지의 교육은요. 우리 초등학교 가면은 이렇게 큰 칠판을 거기다가 일일이 다 판서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필요한 구절만을 찾아 쓰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죠. 이단에 미혹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게, 이단들이 여기 들어온다고 해서 이단에 쉽게 미혹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단들은 첫째는 두려워할 게 전혀 없다. 왜냐하면 내 옆에 이단이 있다 하더라도 바이러스처럼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단은 어떻게 미혹되느냐? 반드시 성경 공부를 6개월 이상 아주 열심히 해야만 이단에 미혹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성이 게으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단의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 공부를 6개월 이상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안 앉으셔서 그냥 집에 가셔서 쉬셔도 이단에 미혹되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 성경 공부를 하러 가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성경 공부를 교회 밖에서 하게 되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께 이것이 정상적인 성경 공부인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미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단은 어떻게 미혹된다고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근데 그 성경 공부가 바른 성경 공부가 아니고 결국은 그 성경 공부를 배우다 보면 그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다 보면 누가 나와요?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근데 이단의 성경 공부를 하면 끝에가 누가 나와요? 자기들 교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가를 이자 끝단자 써서 그래서 이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할 때 교회 밖에서 할 때는 반드시 목회자께 보고를 하셔야 된다. 반드시. 근데 이단들은 공부할 때 이건 너무 귀한 거라 밖에 나가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입막은 교리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열심히 복음이라는 것은 널리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꼭 성경 공부하시는 교회에 신고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경 공부 중에서도 특히 비유풀이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제대로 보면은 항상 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비유를 풀므로 비유 교육을 통해서 자기의 교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자기 교주를 그 자리에 신겨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유풀이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비유풀이를 먼저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거의 100%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밖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데 정작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미혹된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가 누군지를 믿는 생활을 하는데 정작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서 이단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평신도예요. 똑같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저도 몰라서 이단에 미혹될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제가 헤아릴 수가 있고 같이 여러분들이 미혹되는 포인트를 알고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예수를 모르는데 예수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누구인지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객관적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내 주관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객관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는 누구이냐? 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우리가 객관적 그리스도로 오늘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에 한 분이 나타났어요. 인류 역사상 한 분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눠요. BC, AD를 나눕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의 탄생을 기초로 해서 인류 역사는 새롭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 사람이 그 엄청난 비포 크라이스트와 아노 도미니를 나누는 그 한 분이 이 세상에 나타났는데 과연 그 한 분이 누구냐? 우리는 그분의 정체를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여러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세기부터 4세기까지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가지고 엄청난 논쟁을 해왔습니다. 그 논쟁을 해온 가운데 아리우스라는 굉장히 큰 이단이 나타났어요.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라는 그 논쟁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논쟁을 조직신학적으로 그걸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논쟁에 있어서 예수가 피조물이고 예수가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모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과 비슷한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4세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와 굉장히 이 논쟁을 오랫동안 40년 가까이 그 논쟁을 했어요. 근데 그 아리우스적인 사상이 아직도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틀리면 창피하시니까 제가 답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평신도는 갑자기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는 알겠어요. 하나님의 아들, 맨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평신도에서는 살짝 헷갈려요. 그리고 뭔가를 하나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초중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 계시면 학생들에게 꼭 한번 물어보시죠. 예수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게 우리 정통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이단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리우스적인 사고로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시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논리가 어디서 이렇게 시작을 됐냐면 지금부터는 아멘 하시면 옆에 사람들한테 눈총 받습니다. 제가 이단의 교리를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단 교리를 설명하는데 졸고 계시다가 아멘 하시면 신천지인지 이렇게 오해를 받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단의 교리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데요. 한 인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임함으로써 한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처럼 신성을 갖고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것이 바로 아리우스가 얘기하고 있는 이단의 교리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단의 교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단들에 있어서는 아까 예수님을 평범했던 한 사람에게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비로소 성부 하나님처럼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처럼 된 거와 하나님과 하나님인 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최초의 사람이 누구죠? 아담. 그 다음에 노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어요. 모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고요. 예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별에 택함받은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별 택함받은 목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부터도 구약시대에도 택함받은 목자가 있다는 겁니다. 노아시대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지요. 아브라함시대는 아브라함을 택함받은 목자로 해서 갈대와 우리에서 불러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죠. 모세라는 뛰어난 인물을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뛰어난 목자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2000년 전에 예수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누군가가 또 다른 목자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 또 다른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 무서운 시대별 구원자라는 거예요. 시대별 구원자. 시대별 구원자라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리라면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마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비로소 택함받은 목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예수가 없는 이 시대는 한 택함받은 목자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택함받은 목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이 사람이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교리예요. 이 교리대로라고 하면 여기 계신 누구나 다 교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면 이 시대별 구원자라는 이 논리에 굉장히 큰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이 예수. 이 예수가 이 시대별로 활동했던 이 목자들과 같은 선상에 있어야 되는 분입니까, 이분이? 이분은 이분들이 바라보던 바로 이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정점으로 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 정점 위에 누군가가 또 올라설 수가 없다는 게 종교 기독교인 것이죠. 근데 이 시대를 구원자를 통해서 자기 교주를 이 시대의 구원자로서 그렇게 합리화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시대적 구원자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 교리를 통해서 많은 이단들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별 구원자의 교육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별 구원자가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한 평범한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그 시대 구원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창조주신가요? 피조물이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것에 고민스러우신 분들은 이게 고민스러우신 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등식을 성립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최초의 질문이 예수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갈등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꼬르 창조주라는 이 등식을 머릿속의 개념에 연결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면 모든 게 피조물인데 그러면 내가 아까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가 피조물이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으십니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는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죽어버렸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혹시 받아보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런 질문 아무도 안 받아봤습니까? 너무 당연하신가요? 저는 제가 평신도 때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가 2000년 전에 왔는데 그럼 예수 오기 전에 사람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예수의 정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의 정체를. 자,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 시간에 간절히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을 이제 찾아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60쪽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을 나가시니라. 자, 예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이 나의 때 올 것을 기다렸다가 내가 오는 걸 보고 기뻐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네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됐는데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비로소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예수는 언제부터 계신 거예요? 적어도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다고 자기가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예수는 2000년 전에 비로소 오신 분이 아니고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확인했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창조주 되심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사람은 피조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단순히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삼위일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잘 한번 보세요. 말씀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랍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에서는 누구도 이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답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분이 누구래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조직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을 하나 되심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일 본질이라고 호모 우시우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동일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밑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나오시죠.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지시대명사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가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답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가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삼위 하나님의 창조사역 중에서 특별히 성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보셨던 요한복음 8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예수가 나는 그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심, 그 나으심은 언제부터냐면 우리가 보지 않는 태초부터 삼위 하나님이 이미 계셨고 그 삼위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피조세계에서 아브라함이 난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 1장과 연결시켜보면 고백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더 확실하게 로마서 9장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251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답니다. 인류 역사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신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도 감히 성부 하나님을 끌어내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이적을 행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모든 이단들도 성부 하나님을 끌어내리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사람의 연약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피조물인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비로소 그 시대의 구원자 역할을 했던 예수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 교주가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면 또는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면 내가 교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끌어내리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예수가 창조주 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예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기서 막혀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홍집사라고 치시면 제가
신천지 그 강사하고 공개 토론 한 게 있어요. 파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신천지 강사와 하나는 신천지 요한지파 총무하고 제가 공개 토론을 했는데 거기 보시면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강사가 딱 대놓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라고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가 피조물이라는 얘기인데 예수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가 끌어내려지고 지금 이 시대의 구원자인 자기 교주가 딱 나타나서 성부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이 자기 교주와 함께하니까 이 시대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논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단 중에서 제일 불쌍한 이단은 신천지 말고 또 불쌍한 이단이 뭐냐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이 왜 불쌍하냐면요. 여호와를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정작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고 여호와를 빼놓고서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을 한번 볼게요. 호세아서 13장 4절. 호세아 13장 4절. 구약 1267쪽입니다. 1267쪽.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합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만 비단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 43장 1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 구약 1020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랍니다.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대요.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 맨 1쪽, 신약 맨 1쪽입니다. 자,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한답니다. 근데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인간이 나타났는데, 인류 역사상 한 인간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예수라 하고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랍니다. 아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는데 이 사람을 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데 이 사람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얘기하는 여호와,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비로소 나타나신 그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여호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호와의 증인인데 정작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증거하는 이런 모순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주체인 것을 이 시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42장에 가면 나는 여호와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가면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모든 영광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에는 나 외에 나는 다른 이에게 내 영광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여호와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영광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까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본질이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모든 본성을 그대로 가지신 바로 그분이니까 그 영광을 나에게 여호와가 여호와에게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영광을 이단 교주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이단의 교주, 신천지의 교주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으니까. 구원자는 오로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자는 온전히 사람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요건이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사람이 아닌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이 창세기 2장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과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정령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정령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려면 사람이 아니고서는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려면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저주의 말씀을 성취할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어린이 학생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 오기 전에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걸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대답해야 되죠?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차원에 계시죠.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명확하게 구분돼서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이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잖아요. 초월해 계신 그분이 아담 시대부터 앞으로의 나타날 미래 세대까지를 다 자기 육체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영혼들을 다 자기에 담을 수, 자기의 그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다 담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게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몸으로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단이죠. 다 아이들을 얘기로 다 구라입니다. 구라. 다 구하죠.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하잖아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신 사람이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니신 분이 우리가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오는 나 외 구원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한 분. 계시록 22장 1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바로 이 계시록 22장 13절을 딱 네 자로 줄인 게 뭐죠?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처음과 끝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는 겁니다. 예수의 모든 것은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그리고 이 시대에 누군가가 다른 구원자가 나타날 필요가 없는 완벽한 구원을 이뤄놓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제 명확하게 기억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께서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여전히 옛 언약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성취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들은 대한민국에 나타난 모든 이단은 전부 다 행위 구원입니다. 그 행위 구원에 써먹는 성경 구절이 바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말씀인데요. 제가 이 성경을 핀 이유가 있습니다. 2장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라. 자, 여러분들 이단들이 미혹할 때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요?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들 하는 행실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행실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를 돌아보면 늘 죄 짓는 것밖에 하는 게 없거든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거밖에 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행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실 때 좀 깊이 보셔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행위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행위 구원과 우리가 은혜 구원을 얘기하고 있을 때 펠라기우스라는 이단이 5세기 나타났는데 이 펠라기우스적인 사고를 지금도 21세기에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펠라기우스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쟁이 20년 동안 계속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펠라기우스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펠라기우스적인 이단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도 이 어느 성경 구절 하나라도 우리가 행위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행위와
행함은 다른 겁니다. 행위와 행함이 어떻게 다른 거냐면 행위는 나의 의지적인 요소,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쟁취한다는 거예요. 행함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서 나에게 착함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이가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의 그 행함이 발현되도록 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적인 요소와 나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이 이단적인 펠라기우스적인 사고는 모든 정통 기독교에서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 이미 내 안의 믿음을 통해서 이미 이루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행함과 행위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죠. 이단들이 이 구절만 써먹는 게 아니고요. 그 2장 10절에 가시면 우리가 율법이 여러분들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도약에서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이 61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어겨도 613가지를 다 어겼다라고 보는 게 바로 옛 언약의 율법인 거예요. 거기 야고보서 2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가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한 개라도 범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는 가장 큰 메시지는 너희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는데 이단들은 끊임없이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네가 나와서 예배 잘 드려야, 네가 나와서 11조 잘 드려야, 네가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해야, 네가 나와서 전도해야, 그래야 네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 정통 기독교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선물로 다 주신 겁니다. 미리 다 주셨고 미리 다 주신 것에 은혜에 감격해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죠. 우리는 미래형 구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주신 과거형 구원.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좋아하시는 말씀인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라는 시제가 뭐예요? 시제 과거잖아요. 우리는 벌써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이 주어졌는데 이 구원을 받을 거라고 계속해서 미혹을 시켜갖고 사람들을 아주 그냥 노동력을 엄청나게 착취해 먹는 겁니다. 이단들이. 야고보서에서는 행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들 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구원은 선물로 이미 주어져서 그 받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나오는 이 착한 행실이 바로 우리는 행함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단들이 또 하나 써먹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찾아보시지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 이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라고 너희한테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전도해야, 교회 나와서 봉사해야, 교회 나와서 11조 해야 너희들이 천국에 간다. 이런 이따오시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이런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아서 이미 살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주어진 구원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로 한번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150조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가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고의 시제가 뭐예요? 과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고 시작하는 은혜로운 종교라는 겁니다.
이 은혜로운 종교의 진리를 이단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미래 시제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하는 짓 봐서 내가 영생을 주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단의 종교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이미 다 주신 것을 받을 거라고 온갖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이단에 미혹되면 얼마나 불쌍하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바로 이런 구원이라는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로마서를 보면 좀 이해 안 가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안 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나 로마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영원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항상 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 주기로 이미 작정됐고 그것을 시간 안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여러분들 태어나지도 않았죠? 태어나지도 않은 그 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를 죽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를 부활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여러분들 구원이 지금 내가 교회 다녀갖고 예배 열심히 드려서 여러분들 교회 구원받은 것 같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2000년 전에 오신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아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미래 세대의 모든 영혼을 담아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할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구원,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한번 같이 보면서 그 성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제가 읽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듯이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함께 장사됐다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놀랍게 발견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11장에 가면 영원한 현재라는 시간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 차원에 계셔서 아담이 선악과 먹는 사건이나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진 여러분 모습을 한꺼번에 동시에 보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2000년 그 역사 속에서 예수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여러분도 함께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이 영생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리고 부활절을 기리잖아요. 이 성탄절 부활절의 실제적인 의미는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신 것도 물론 놀라운 것이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활할 때 부활절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때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서 여러분들이 그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절의 실제적인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내가 다시 산 것이 진짜로 감사하고 고마운 날인 거예요. 예수께서 죽었다 살아난 것도 물론 이시지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죽을 수 없는 분이라고요. 그분은. 그 신성 안에서는 그분은 죽지 않는 분이란 말이죠.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게 놀라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와 함께 다시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는 게 훨씬 귀하다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은 구원에 확신이 없어도 이단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이 교회 가면 마치 여기서 영생을 줄 것 같은 거예요. 이 교회 가면
이 시대의 구원자가 누가 나타나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시간 안에서는 2000년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는 태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이 자리에 계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시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구원론에 있어서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전 시간에 살펴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믿으십니까? 저는 저의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나의 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라는 또 하나의 공로를 쌓는 것이죠. 나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늘 헤매고 다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는 것이죠. 나는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조차도 늘 연약해서 믿지 못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신학자가 두 분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이제 윌겐 몰트만과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님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목회자신데 알리스터 맥그라스의 이신칭이라는 교재에 의하면 이분이 이제 루터의 그 이신칭이 관련해서 아주 명확하게 써놓으셨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인한이라고 할 때 우리 보통의 평신도들이 믿음에 의한 구원이다 보니까 내가 쌓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믿음에 나의 공로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결하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조차도 나의 공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뤄놓으신 그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 알리스 맥그라스 교수의 견해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칭의론과 관련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큰 열병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의 열병을 앓고 있는 것에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여러분들 구원파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구원 받으셨으면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구원의 일시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구원의 깨달음을 아는 그 일시가 정확히 특정이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일을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일도 모든 사람이 다 알듯이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일시를 모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 그러네. 나는 생일도 제대로 한 번도 까먹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 먹는데 그 중요한 구원의 일시를 내가 모른다? 그러니까 내 구원에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순간 구원파의 교리에 살짝 미혹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의 온전한 그 생애를 삶으로 그 생애를 산 것을 여러분들이 산 것으로 그렇게 전가시켜주는 그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서 우리의 칭의는 우리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좀 이따 볼 건데요. 로마서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성경이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할례는 17장에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냐? 창세기 15장 6절이 얘기를 해주고 있죠. 창세기 15장 6절은
한 씨를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한 씨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했다는 겁니다. 그 아멘한 그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여겨서 그 사람을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 씨의 약속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걸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의롭다함을 주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삭으로 표상되는, 이삭은 누구예요? 오실 예수의 표상이잖아요. 그 이삭 한 사람을 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해주셨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을 때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뤄놓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셔야 여러분들이 모든 이단들은요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다 눈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특정 부분만 이렇게 살짝 빼서 보여줘서 그렇죠. 모든 성경 구절을 눈으로 확인한다는 거죠. 로마서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44쪽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냐는 거예요. 무엇을? 무엇을 믿었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이라는 거죠. 15장 6절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주겠다. 그래서 너의 그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땅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풍성하게 해주겠다라는 한 씨의 약속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요. 로마서 4장 21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이 위함이 아니요 의로 여김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아브라함 얘기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게 다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나랑 상관없다고 하면 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은 게 어찌 아브라함만의 위함이냐? 너희도 위함이라는 겁니다.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한 씨가 오셨다라는 그 약속을, 한 씨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 그 씨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겠다는 그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너의 의로 여기겠다라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타당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의인이냐 죄인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칭의로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죄인입니다. 네 꼬라지를 봐봐. 네 꼬라지를 보면 네가 맨날 죄인인데 네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냐 이렇게 이단들이 공격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법정적 개념입니다. 칭의라는 개념은 법정적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었던 죽일 수밖에 없었던 정당방위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여성이 성적인 추행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그때 우리는 법에서는 그것을 정당방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아요.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인 그 행위 자체가 없어지냐?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이 바로 법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는데 너는 죄가 없다라고 선고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근데 이단들은 계속해서 너 사람 죽였잖아 라고 자꾸 우리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정죄에서 우리가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라는 법정적인 선언, 대제사장의 선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해방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그 고민하시는 분 있으시면 우리가 조금 그 사도 바울이 본인의 고백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장 21절 신약 249쪽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7장 21절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고 행함으로는 바리새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율법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켰던 사도 바울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가 예수 믿고 한 법이 있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있어서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나를 계속해서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죄악의 유혹 가운데 늘 도전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늘 곤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성령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는 늘 우리가 이 죄라는 문제와 늘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늘 죽음이라는 과정까지도 통과해서 나를 반드시 성화시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을 믿을 때 저는 우리는 모든 이 죄의 법에서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건진받아서 이제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옮겨줄지 그 믿음을 가질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마당에 우리 모습은 실제로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모습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힘입어서 그 전가된 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단들은 첫째적으로 모든 게 배타적인 구원론입니다.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갔는데 자기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우리 평신도의 머릿속에서는 교회라는 개념부터가 먼저 잘못되어 있어요. 첫째는 교회라는 것은 모든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거룩하다라고 칭함받은 이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교회라는 이 건물, 이 교회라는 건물 자체를 우리는 이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성전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해서 배타적인 교회론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이단들은. 그러면 우리가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봤을 때 우리의 구원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얘기.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개념을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에만 구원이 있느냐? 그것은 맞는 얘기겠죠.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이해했을 때 우리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철저하게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고요. 우리는 우리의 모임의 이 모임, 그리고 이 모임 가운데 머리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으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얘기는 맞는 얘기지만 자기들만의 그런 공간, 건물, 이것으로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해서 우리 이곳에 있지 않으면 이곳이 바로 모세의 방주라는 거예요. 이단들의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건데 우리의 참 방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원의 방주시기 때문에 교인들이 모여있는 곳은 이 건물 밖이라 하더라도 어디든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한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교회 예배당을 짓고 이 교회에 모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를 왜 다니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 받으려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데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니신다는 거죠. 이것은 앞뒤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구원을 주는 교회를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자꾸 다른 교회에 기웃기웃 한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야 되는 필요성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그 지체라는 겁니다.
머리를 떠난 지체가 지체로서의 무슨 힘이 있겠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가장 은혜로운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은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정작 이 사울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정작 사도 바울이 핍박한 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가 나타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가 동일시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연합의 신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벗어나 있을 때 이 연합의 신비를 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그리스도와 한 연합이 돼서 거대한 성 예루살렘을 짓는 그 과정에 참여를 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본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이라는 게. 근데 이 구원론을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은 자꾸 자기의 공로로 자기가 뭔가를 해서 내가 전도라도 해서, 왜냐면 이 복음이라는 게 놀랍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가 다 해놓고 그걸 네가 했다라고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 세상에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이거를 거저 공짜 받으니까 인간의 이 얄팍한 생각으로는 이게 염치가 없는 거거든요. 염치가 없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자기 공로를 개입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통 기독교는 그렇게 거저 받고 선물로 받은 것을 내가 은혜를 먼저 누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엄청난 복음을 나눠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구원에 확신이 없는지를 한번 제가 볼까요? 제가 잘 써먹는, 설교 때마다 써먹는 건데, 우리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샤넬백 1,000만원짜리를 청주의 현대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딱 100개를 갖다 놓고 그냥 공짜로 줍니다. 어떤 분이 제일 먼저 가서 내가 1번으로 딱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현대백화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절대 가서 이 엄청난 거를 얘기하지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가만히 있을까요? 누구부터 그 얘기를, 그 엄청난 복음의 소식을 전할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한정판이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그 엄청난 복음을 이미 구원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과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는지를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 1,000만 원에도 그렇게 난리인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 보십시오. 제가 이제 이따가 이제 나올 건데 미리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 겸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알리스터 맥그라스 교수님은 이 C.S. 루이스를, 신학을 전공하진 않으셨지만 인류 역사상 나타난 10대 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아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소설을 쓴 저자인데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 이게 순전한 기독교가 세계 역사상 나타난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서라는 거예요.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단에 미혹되는 겁니다. 신천지는 성도 14만 4천 명이 차면, 14만 4천 명이 차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겁니다. 육체로. 육체로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도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14만 4천 명이 차야 자기가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14만 4천 명을 채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채우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써요. 그래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뭐냐면 육체 영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주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차면 자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이 그겁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이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영생이에요? 여러분들 사도신경으로 매일 고백하시죠? 내가 영생을 믿는다고 매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신경에서 얘기하는 그 영생이 신천지가 얘기하신 그 육체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은 영생의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영생은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늘 느끼는 그 영생은 우리가 육체로 영생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이 다른 겁니다. 본질이. C.S. 루이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위대한 조각가가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조각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 조각상이 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면서 늘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늘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그 조각상에게 어느 날 사람이 생명이 들어갈 거라는 소문이 쫙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조각상 중에 한 조각상이 사람의 생명을 얻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겠어요. 조각상이 사람의 생명을 얻는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요, 이거보다 더 놀랍다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 삼위일체 하나님만 소유하고 있었던 그 생명, 원어 성경으로 보면 조에라는 거예요. 조에. 사람이 갖고 있는 성경은 원어 성경으로 푸스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생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우리 생명은 길어봐야 100년이면 꺼지는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을 너희에게 주신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의 개념인 거예요. 신적인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조각상이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은 한 번도 인간이 가져보지 않은 신적인 생명, 그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언제? 아까 로마서 6장에서 저희가 읽어봤죠? 그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언제 줬다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가 우리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있었던 그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 이미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생의 개념은 그 영생의 개념이, 우리가 육체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육체로 영원히 안 죽어봐야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갖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고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C.S. 루이스가 그 표현을 하는데 저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생명은 그토록 엄청난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C.S. 루이스의 표현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놀랍게 은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론은 여기까지 가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배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라는 사람들이 후임 중에 띵동 누릅니다. 그러면 와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네요. 여기 팻말이 있으니까 여기 이제 교회 팻말이 딱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화를 시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10계명 중에 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일날 예배 드려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안식일과 유월절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요라고 하면서 구약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여러분들 안식일 안 지키시죠? 라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렇죠? 마태복음 12장에 참 안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구원의 방주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 안식이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참 안식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누림으로 참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식교 계열의 이단, 한 안상홍 증인회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질문 자체에 큰 모순이 있고 큰 오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지적해내야 되는 것이죠.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에 이릅니까? 제가 아까 그거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구원에 이른다는 개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예배라는 공적을 싸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안식교 계열의 이 모든 이단들은 그런 식의 머릿속에 사고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자기의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공로를 쌈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누림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샤머니즘에 오랫동안 젖어 있다 보니까 이 예배를 자꾸 제사로 생각을 해요. 속죄의 제사로 생각한다는 거죠. 속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원 단번 제사로 이미 끝나버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배를 제사 개념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자꾸 갖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아예 철퇴를 가하고 있죠. 여러분들 너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단번 제사를 드려놔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은 계속해서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12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신약 363조 히브리서 10장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단번 제사로 그 구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엄격한 요건을 갖춰서 모든 사람의 죄를 가져가서 지성소에 가서 피 뿌림으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잖아요. 그런데 그 번거로움을 이제는 너희가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보혈의 피는 우주적인 피거든요. 우주적인 그 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한 단번 제사로 영원히 끝내버린 그 속죄 제물이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속죄를 위해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교 계열의 이단들은 이 말씀을 몰라서 계속해서 자기의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이런 절기들이 필요 없는지를 여러분들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호세아서 2장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약 1258조 호세아 선지자가 모든 절기와 안식일을 폐한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2장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안식일과 모든 절기를 다 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왜 폐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온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된 이 절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326쪽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성취됐기 때문에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특히 이방인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로 인해서 우리가 정죄받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해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가 있고 사도 바울의 선포가 또 있습니다. 우리는 그로 인해서 안식일은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함으로 누리는 것이 이걸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미혹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안상홍 증인회가 나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한 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들이 미혹하는 성구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림으로 여러분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안상홍 증인회는 지금 남자 하나님과 여자 하나님을 있다라고 얘기하고 여자 하나님 장길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이론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장 26절에 특이한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면서 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는 복수가 나올까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왜 복수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으니까 복수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라는 겁니다. 그 밑에 장에 보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복수로 써서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우리라는 개념을 한 번도 성경에서 주의 깊게 보지 않고 한 번도 이 얘기를 듣지 못하시면 혹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라는 개념은 정통 신학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 규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표시할 때 엘로힘이라는 복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그 복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별이 남성이고 여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안상홍 증인회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미혹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예배론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왜 주일날? 안식교 계열 이단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주일날 드리냐는 거예요.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쌓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공로를 쌓는 게 아니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주일날 예수의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안식 후 첫날에 비로소 예수께서 부활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여드레 후에 히브리의 달력은 초일을 산입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여드레 후에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여드레 후에 또 나타나세요. 여드레 후에가 날짜를 계산해보면 주일날 시작해서 1,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여드레 후에 나타나시면 다시 또 주일날 또 나타나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계속해서 주일날 나타나십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도 주일날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자연스럽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계속해서 모이는 사도적인 전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적인 전통에 따라서 우리가 주일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여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그 전통이 내려와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주일날 딱 이 날짜를 절기처럼 지켜서 이때 와서 예배 안 드리면 네가 구원이 없어 이런 개념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혹에 여러분들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론으로 넘어가서요. 모든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얘기는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성령은 성령이 천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천사 중에 하나인가요? 여러분들 천사는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성령은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을 수가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은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사는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사는 나중에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를 섬기는 영, 부리는 영으로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신분인 거죠. 그런데 성령은 그 천사를 만들고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지 않습니까? 천사와 성령은 이건 뭐 비교할 수도 없는, 우리와 개미를 비교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조차 더 큰 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있어서 성령을 천사와 같이 취급하는 이단의 교리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경각심을 누리셔야 됩니다. 부활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단의 모든 부활은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그 다음에 무슨 부활과 몸의 부활과 우리가 늘 고백하는데 이 늘 고백하면서도 이단들이 나중에 얘기할 때는 이거와 이거를 고백하는 거와 이 사람들이 전하는 교리를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무슨 부활을 얘기하냐면 영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영의 부활. 예수는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 근거 규정이 사도행전 1장 말씀. 예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고 영으로 재림하신다는 근거 성구가 사도행전 1장 9절이에요. 이단들이 써먹는 성경 구절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87쪽.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중에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름 타고 오시는데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십니까? 구름을 타고 오게? 구름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여기 보니까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영으로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기 제가 설명했는데 아멘 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구름 타고 오시는데 예수가 무슨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게? 이 얘기부터가 벌써 잘못된 얘기예요. 그러면서 구름 타고 온다는 얘기는 영으로 보이지 않게 온다라는 게 이단 교리입니다. 왜 이런 교리가 나왔을까요? 아까 얘기한 시대별 구원자. 시대별 구원자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자기 교주에게 임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예수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어야 돼요? 영의 부활. 예수의 재림은 무슨 재림이어야 돼요? 영의 재림이어야 자기 교주의 몸속에 쏙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정통은 우리가 무슨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몸의 부활. 예수는 실제로 몸으로 부활하셨고요. 다시 오실 때 사도행전 11절에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이 만져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나를 만져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는 만져보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을 게 없느냐라고 하면서 제자들하고 같이 생선을 드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을 하셨다는 거죠. 몸의 부활을 하시니까 다시 오실 때 무슨 재림을 하세요? 몸으로 다시 오신다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의 말씀처럼 영으로 몰래 이단들이 써먹는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의 말씀도 또 써먹습니다. 너희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알지 못하느냐? 야, 도둑이 어떻게 오는지 알지? 몰래 밤에 오잖아. 그러니까 예수도 몰래 밤에 영으로 와서 너희들이 보이지 않게 오는 거야. 이렇게 써먹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아멘하시면 큰일 납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건 그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방 오는 행태, 오는 그 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워서 준비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예수가 몰래 도둑놈처럼 몰래 영으로 와갖고 어떤 한 육체에 택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체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재림론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재림하셔갖고 여러분들 빼놓고서 깨어있는 사람만 살짝 다 이렇게 데려가서 여러분들 구원해서 배제시키는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예수가 오시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천군 천사와 함께 호령을 하고 구름 타고 그리고 온 땅이 진동하면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예수의 재림이 있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데 내가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여러분들 믿지 말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있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안 됩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실 수 있도록 누구나 예수님이 재림하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 재림의 날 여러분들도 함께 그 천국잔치에 꼭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 영의 부활과 영의 재림을 통해서 자기 교주에게 몰래 임했다라는 그 사악한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써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구원의 방법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둘째는 비유를 풀므로, 셋째는 새 언약을 지킴으로. 이걸 신천지에서는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조건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럼 뭐 우리랑 같아요. 비유를 풀므로, 이건 또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황당한 것은 집어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 언약을 지킴으로. 새 언약을 지킨다라는 이 개념이 뭔지를 몰라요.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예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새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요, 나의 육체적인 행위로 새 언약을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새 언약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내가 새 언약을 지킨다라고 하니까 내가 마치 나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 지켜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데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할 때 그 전가된 의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를 개념으로 여러분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다 지키면 여러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어보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여야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냐라고 율법교사가 예수를 시험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질문 자체가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에 이를 수 있냐라는 그 질문 자체는 내 공로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 율법을 613가지를 다 지키면 네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는 이 새 언약을 세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하셨다는 그 고백을 함으로 우리가 새 언약을 지키는 것인데
다시 돌아가서 옛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다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펠라기우스적인 사고를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에 있어서는 우리의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하고 달라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시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시간을 벗어나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착하게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못, 예수를 안 믿어 구원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처음 보니까 지금은 보니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아주 뭐 사람들도 좀 못되게 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요. 여기에서 보통 사람들은 많은 혼란을 겪습니다. 혼란은 그래서 그런 이렇게 착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이렇게 지금 못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예수님을 그런 구원자를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여기 대답하지 못하는 건 자꾸 구원이 우리 차원에 있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출애굽 사건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모형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좌우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좌우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면 첫 장자의 심판에서 그 피를 보고 심판하는 그 천사가 넘어가서 첫 장자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뭐가 구원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보고 그 피를 보고 건너가는 거란 말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방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그 물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떠함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꾸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차원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지 못하니까 그 대답에 선뜻 나오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람을 끝내 마침내 구원받을 만한 그 성화의 열매를 맺어서 결국 죽음이라는 과정까지도 통과돼서 성화되어 있는 이 사람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이상한 거고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착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한들 이 사람이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 심판의 그늘에서 이 사람이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심판이 벗어나는 것은 이 보혈의 피로 인해서 벗어나는 거잖습니까? 근데 보혈의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대답에,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현재라는 그 시각에서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영원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꾸 이단에 미혹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얻어진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절대 이단에 미혹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변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독생자로 오셨는데 이 독생자가 십자가상에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있습니다. 뭘로 바뀌었죠? 로마서 8장 2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다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8장 2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께서 독생자로 오셨는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신분이 맏아들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맏아들이라면 다른 아들이 또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른 아들이 누구예요? 자, 그 옆에 보시면 8장 14절에 그 바로 옆절에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는 예수께서 독생하셔서 온갖 누리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머리 되심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통치와 권세와 주권을 함께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여러분을 친히 아들 되신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예요?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께서 여러분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랍니다. 우리가 누구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위는 이미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상속자로 세우셔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있나요?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부와 명예를 다 받는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 기독교인가요?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예수의 제자가 있으면 단 한 사람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어요. 바들로매는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서 죽어졌습니다. 예수 믿어서 잘 산다는 개념이 그 개념입니까? 예수 믿고 잘 산다는 것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것은 복의 온전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모든 걸 다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신 예수를 소유함으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위는 이미 그 상태까지 갔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 상태까지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외에는 구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누군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고 가시면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딱 이 말씀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나를 구속하신 구속자시고 나를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분이 내 신랑 되셨다는 겁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가 나의 온전체이시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닮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적인 상태까지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가 아닌 다른 곳에, 허황된 곳에,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런 안목의 정욕 따라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단에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복음으로 예수만 따라가시고 예수만 바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원전부터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바른 복음으로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증거된 말씀 중에 혹 바른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올바른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이해시켜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